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카입니다. 오늘은 이제 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요. 어제 제가 사공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 라면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드셔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제 무지 맛있는 사면 이제 까트로 치즈라면이죠. 네, 무지 맛있는 사면 까트로 치즈라면이에요. 이미 먹어보신 분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요. 네, 저는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어제 사와가지고 오늘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동생이 이제 이거 볶음라면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예, 잘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게 모짜렐라, 치즈, 체다, 까망베르, 뭐 고다, 햄 이게 치즈, 햄치즈인가요? 햄치즈 라면인가봐요. 뭐 먹으면 볼까요? 그러면 볼까요? 뭐이 정도 여러 가지 다 되네. 영양분은 여기 있어요. 이 칼로리 한 500시칼로리. 와우. 밥두 공기는 아니지만 한 공기 반 정도 되는 양이겠네요. 이거 제가 이마트 가가지고 동생이 샀는데 이거 네 봉지 들은 거 어제 이마트 갔다가 할인해가지고 이제 아직 날짜 안 남았는데 할인해가지고 네 봉지에 1,99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봉지에 489원인가요? 어쨌든 간에. 489원이 아니고 498원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한 봉지 어쨌든 500원 정도 되는 되죠. 어쨌거나 양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막 치즈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딱히 먹어보기엔 좀 별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 캐릭터가 그 카카오 프렌즈? 예,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요. 단무지죠, 얘가. 토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토끼라고 오해했다가 나중에 단무지인 거 알게 됐어요. 옷이 토끼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 무지잖아요. 왜 무지라고 하니까 단무지에 그 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량 베이식감이네요. 제가 어쨌든 어제 네 봉지에 1,990원 주고 샀어요. 마산 이마트에서 동생이랑 같이 와가지고 산 거예요. 그거 사는 김에 이거 사는 길에 이제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이거 감자칩 오렌지 너인거요 노브랜드 이거 890원 주고 샀어요. 이것도 네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알람이 온 거라서 알람이 온 거라서 신경 쓰셔도 돼요. 알람이 와가지고요. 게임 그거 하나 알람이 와가지고 어제 산 건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미 뭐뭐 들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 소개해드린 거라서 이거는 소개할 필요 없고요. 저거는 라면 소개 안 해드린 거라서 해드린 거. 그 다음에 오늘 산 건데요. 저 잘은 모르겠는데 초코바인데 예 초코바 코르보키 와퍼 쿠키 밀크 맛이라고 초코바 밀크 맛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초코맛, 밀크맛 되는 거고요. 칼로리가 1390칼로리 다 먹으면 이거 생각보다 많네. 근데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이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홈플러스 가서 2,000원 주고 샀어요 오늘. 그냥 이게 좀안 먹어본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상이기도 했어. 그래서 근데 이거 신상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아직 안 먹어본 거라 그래서 한번 사와봤어요. 이거 사오는 길에 이제 뭐 사냐면은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린 거 파인애플 크리스피로 12국 파인애플이죠 이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가지고요. 제가 추천해드려요. 파인애플 이거 20개 드는 거 이거는 이것도 2,000원짜리예요. 하나당 1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말고 지금 오리지널 있는데 오리지널은 20개 드는 거 1,19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45개 드는 거 있거든요. 오리지널 큰 봉지에 드는 거 20개 드는 거 말고 45개 드는 거 있는데 그거는 지금 원래는 4,000원 얼마 하는데 네, 원래 4,000원 얼마 하는데 지금 세일한다고 이제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45개 드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제가 파인애플 저번에 뭐 사와보려고 했는데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왔어요. 이게 2,000원, 이것도 2,000원짜리인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설날에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과자 하나 있었죠. 바쁠 과자라고 이거. 쌀 54.5%. 저희 아빠 이거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빠 드리려고 제가 좀 사오긴 했어요. 저희도 먹고. 예. 뭐 드셨나 한번 볼까요? 뭐. 칼로리 옆에 있고요. 100g당 392칼로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 먹으면 392칼로리니까 한 공기 하고 조금인가요? 밥한 공기 하고 이제 네, 3분의 1인가요? 뭐 어쨌거나 이거 칼로리가 막 낮아가지고 이제 금방 먹겠어요. 얼마 안에 네, 뭐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이나 뭐 3일에 한 번씩 먹어도 가끔씩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마 아까 전에 그거 이거 뭐 들어있는지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죠. 죄송해요. 쌀, 옥수수, 팜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 분말도 있고 하니까 간장도 들어가네. 대두, 밀, 소금 뭐 합성 파인애플 향도 있고 버터 향 분말 콘시도 고용분 뭐 천연 버터 향도 있고 하고 계란 이제 대두 밀 메밀함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말레이시아 산 거네요. 제가 처음에 이거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사서 먹어봤는데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하고 파인애플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린다면 파인애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나마 좀 나아요. 맛이 먹을만하고 진짜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추천이기 때문에 좀, 제 입맛에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가격은 2,000원이고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유튜브 더보기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영어하고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해놓을 거고요. 거기다 싹다 적어놓을게요. 이제 링크 하나 그 더보기란에 싹다 보시면 돼요. 제가 거기다 싹다 적어놓을게요. 그 아까 라면도 이거 그렇고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해드린 건데 영상 안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이거 아시죠 다들 베이키라고 예 베이키라고 치즈케이크 베이키 아시죠? 이거 제가 그때 좀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10봉지 드는 거 1,000원에. 죄송해요. 동생이랑 얘기하느라고 제가 잠시 이제 영상을 잠깐 멈췄어요. 이거 이제 아까 안다 좀 전에 제가 마셨잖아요. 방금 마셨는데 이거 베이키 치즈 케이크 빵이잖아요. 이거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좀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그때는 6개짜리 드는 거 1,000원 주고 샀는데 이번에는 이제 10봉지 드는 거 1,000원에 구매했어요. 그때 한정 판매라고 하루만인가? 그때 하루만 1,000원에 판매한다 해서 그때 이거 2개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 엄마 가져가고 하나는 제가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10봉지에서 이제 10봉지 중에 5봉지 먹고 지금 5봉지 남아있어 아직까지도. 한동안 먹는데 다 넣어 먹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아직 먹을 생각 저 먹으려고 해도 스팀은 이제 잘안 되더라고. 당을 먹는다고 제가 방금도 제가 또 그거 먹뭐 먹고 와서 촬영하느라 저녁 먹고 와서 막 촬영하느라 그래서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남겨드릴게요. 그때 저렴하게 그때 주고 산 거라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한정 판매로 산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미 저거는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거라서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제가 따로 더보기나에다가 전부 다싹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꾹 눌러주세요. 안녕.